오늘은 이렇게 한국 사람 옆에서 지나가면 쪽팔려서 내가 또 아이씨. 아니 아무튼 오늘은 내가 지금 또 왜 카메라 켰냐, 옛날에 그 구독자님이 또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야. LA 처음 왔을 때, 한인타운 처음 왔을 때 간판들 보고 기겁을 했다고. 그냥 그 촌스러움과 그 올드함과 앤틱함과 그 말로 표현 못하는 그 감정들이 막 느껴졌대. 그래가지고 오늘 내가 LA 살면서 내가 봤을 때 좀 괜찮은 간판들 있잖아, 그런 간판들을 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진짜 한국에서 한 뭐 70년대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간판들인데 여기는 뭐 지금도 있어. 그리고 뭐 여튼 그 간판들 보면은 좀 괜찮은 간판들이 이렇게 있어요. 뭐 아니 뭐 이런 데는 뭐 솔직히 약까지 이런 거는 되게 이쁜 편이지, 패시하지, 그리고 좀 약간 트리디하지 이런 데는. 근데 일단 이 올림픽길 지금 내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또 내가 보여주고 싶은 간판이 있어. 되게 도대체 작살나게 간지나는 간판, 올림픽 갈국수. 아 여기 진짜 맛은 일단 존나 맛있습니다. 근데 아 뭐랄까, 몇 년 된 거지 이게? 아 이게 몇 년 됐더라. 뭐 이런 거는 그래도 뭐 이런 거는 좀 최근에 다신 거 같은데, 이거 보면 일단 뭐 역사가 좀 보이잖아요. 네. 내 생각에는 이것도 뭐 최근에 바꾸신 거 같아. 근데 좀 뭐랄까? 아 잘 모르겠어 이거 잘 바꾸신 건가. 근데 이거 일단 장난 아니죠. 쓰여진 글씨는 좀 괜찮은데 이거 아무튼 장난 아니죠. 이쪽 올림픽길에 있는 올림픽 칼국수. 네, 제 회이보리 설렁탕집, 아 설렁탕집입니다. 제 회이보리 칼국수집이 이 정도 간지가 납니다. 네, 진짜. 아 여기 언제 한번 여기서 먹방 한번 찍었는데 여기 진짜 맛있어요. 여기 정말 아마 LA에서 제일 오래된 칼국수집일 거예요. 제가 이거 여기 해물 칼국수가 진짜 기가 막힙니다. LA에 내가 말했잖아 없는 게 없다고. 막 표구사도 있어요. 아무튼 내 회이보리 올림픽 칼국수. 아 여기도 좀 많이 좀 뭐야, 여기도 좀 많이 트렌디해. 이런 거는 구독자들이 원하는 그런 간판이 아니야. 근데 여기도 한강파네요. 네, 여기도. 여기도 한강파네요. 근데 참고로 여기도 존나 맛있어요. 여기도. 여기도 진짜 생오리, 생주물럭, 선화장. 여기 진짜 맛있어요, 여기. 돈만 있으면 내가 여기 가서 먹는데 돈이 없으니까 지금 또 못 가고 있어요. 저기로 가면은 또 이제 괜찮은 간판들이 좀 있어요. 뭐 올림픽길에 간판들이 멋있는 데가 되게 많어. 강남에다. 여기도 뭐 이렇게 보면은 좀 뭐 안 이상해 보이잖아. 근데 이거 딱 보는 순간 왠지 좀 90년대 그때 트렌디가 좀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기도 뭐 아무튼 겁내 맛있고 비싼 데입니다. 제가 알기로 저는 돈이 없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 강남회관에서 이렇게 딱 옆으로 오면은 파리 미용실. 야 진짜 프랑스 파리 에펠탑이 딱 생각나게 하는 이 파리 미용실. 머리 잘 자르겠지 아마? 그 간판에서 그 역사 전통이 딱 보여지는데 머리 아마 잘 자르겠지. 한번 저희 가서 한번 잘라볼까 한번. 그리고 이렇게 치과 김소연 원장님이 이렇게 운영하시고 있는 저 치과. 그리고 여기 뭐 김소연 원장님 뒤로 치과 뒤로 또 이렇게 이용태 내과. 이용태 내과. 아 근데 좀 왜 이렇게 저 이름이 근데 왜 이렇게 나한테 막 용태 아저씨 막 이래도 되게 친근할 것 같고. 내과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이게 익숙하지 저 이름이. 근데 이상해.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되게 또 멋있는 또 스파가 있잖아요. 센츄리 스포츠 클럽 데이 스파. 네, 이런 게 있잖아. 근데 이렇게 딱 오지? 딱 오면은 한국에서는 진짜 좀 걸기 힘든 네, 그런. 아 참 이거 네. 여기도 간판이 한간판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부자 플라자 이 부자 플라자 옆에 이 가인 가라오케 가인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뭐 이렇게 촌스럽지는 않은데 간판이 그래도 좀 내가 여기 그 전간판을 내가 기억이 나거든. 아마 여기가 아마 야환가 아마 그랬을 거야 아마. 거기가 뭐 한 데냐면은 그러니까 뭐 가보신 분은 뭐 알겠죠. 그러니까 예, 거기가 좀 예, 뭐 좀 예, 좀 뭐야 뭐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이제 한국 나이로 41인데 지금 제 나이에 가도 약간 좀 불편한 그런데요. 예. 옛날에 그 야왕가 그거였을 때는 좀 예, 좀 약간 불편한 예, 그런 건데 지금 지금도 비슷하지 않겠어? 근데 자 그리고 이제 그 뭐야 가인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니까 또 이렇게 아름다운 간판이 있어요. 천사 보석금. 천사 너가 그 경찰한테 체포됐어. 그래가지고 막 뭐야 깜빡하게 생겼어. 밖에서 네가 뭔가 일처리를 빨리 해야 되잖아. 그럼 어떡해. 그럼 여기 전화하는 거야. 여기
여기 213 365에 365일 한대. 213 300, 야, 이 번호 되게 잘 지었네, 지금 볼까? 213 365에 천사가 내려온대요. 예. 이거 얼마나 좋아, 여기. 어?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는 뭐, 메일본즈라고 하는데, 예, 아무튼. 24시간 사고 쳐가지고 보수금 낼 일 있으면 여기다 전화하면 됩니다. 213이 LA를 이제 대표하는 지역번호거든요. 213 365일 동안, 천사가 이제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이름 진짜 잘했다. 간판은 근데, 역시 간판은 좀 LA스럽다, 확실히. 발이 참 시원할 것 같아요, 여기. 북경수가. 상당히 북경스럽죠. 자, 그리고 여기 또 한인타운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여기 아주 중심지죠, 여기가. 웨스턴이랑 올림픽에 있는 갤러리아 마켓. 여기 간판을 제가 그리고 보여주려는 건 아닌데요. 여기 옆에 또 기가 막힌 데가 또 있어요. 네. 저쪽에 있는 데인데 길 건넌 다음에 제가 가가지고 찍는 게 낫겠다. 한때 여기에 막 류현진 막 사진 걸려있고 막 있어요, 여기 빌보드에 막. 자, 내가 보여주고 싶은 데가 여기야. 해바라기 뭐 여기 써있는 데 있잖아.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어. 근데 한국 유명 브랜드 전문으로 이렇게 막 파는 매장이래요. 그리고 아, 여기도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 여기 간판 되게 막 무시무시했다고. 아, 근데 나 여기 뭐 내가 뭐 가본 적은 없지. 당연히 나는 뭐 이렇게 건전하게 노는 거 좋아하니까 나는 이렇게 뭐 가라오케 한글로 써있는데 이런 데도 좀 무서워서 못 가겠단 말이야. 근데 딱 그냥 근데 간판에서부터 느낌이 딱 오지 않아? 딱 들어갔다 하면 좀 삥 뜯길 것 같고 아니면은 좀 뭐야 막 봉사활동하고 올 것 같고 막 딱 그런 느낌이 딱 들지 않아?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 그리고 저기 뭐 롯데 식당 장비 저기도 저기는 좀 약하다. 저기는 좀 약하다. 근데 또 옆에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저 여기 또 기가 막히죠. 돌산. 여기도 돌산하고 빠라고 써있는데 아까도 말한 그 느낌 있지? 들어왔다 하면 좀 뭐야 삥뜯길 것 같고 봉사활동하고 올 것 같고 딱 그런 느낌이 좀 나와잉. 지금 뭐야 기름 내면서 지금 다시 봤는데 야 여기 올레하고 돌산하고 지금 또 밤에 보니까 또 한층 더 매력 있어졌네. 와 그래도 나는 가고 싶지가 않다. 찝찝하다. 자, 그리고 여기. 여기 또, 여기 간판 바꾼 건가? 약간 좀 옛날에 비하면 조금 그래도 조금 세련돼진 것 같은 느낌도 좀 드는데 옛날에 흰색 배경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일단 뭐 가게 이름이 뭐 영동, 옛날 뭐 강남을 영동이라고 했다는데 영등포의 동쪽이라고 해가지고 그 뜻인지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뭐 여기도 간판 뭐 나름 반간판 하네요. 예. 근데 찐으로 이 몰에서 최고의 간판은 아무리 봐도 이거 같습니다. 야 진짜 와 저 무슨 차라고 해야 되지? 라고 근데 저거 영어로 밑에 마포 KKE 두기 끄뚜기 끄뚜기 깍이 아니라 끄뚜기 글씨 저 그 테두리라고 하나? 저거 좀 꽤 새끈해 지금 보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런 데가 있단 말이야 여기 뒤에. 여기 간판이 또 기가 막힙니다.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기 현대 사우나. 여기 또한 뭐 좀 LA에서 나름 좀 약간 뭐랄까 역사적인 곳이지. 진짜 저 배너 색깔만 봐도 딱 봐도 저거 바꾼 것 같지도 않고 보면은 되게 오랫동안 쓴 것 같고 근데 그것보다 뭐 여기 이 간판 이거 진짜 이거 근데 괜찮나 모르겠어 이거. 근데 딱 보면 진짜 뭐 현대그룹에서 이거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 현대그룹에서 여기 LA에다 투자한다는 게 뭐 이상한 건 아니지 뭐 지금. 여튼 여기 간판들도 좀 보면 좀 예 한가판합니다. 그래피티들이 왜 이렇게 많아졌냐 갑자기. 사실 뭐니뭐니 해도 이 현대 사우나 간판은 이쪽에서 보는 이쪽 간판이 최고야 아무리 봐도. 목욕하고 쉽게 생겼잖아 딱 봐도 진짜. 여기서 보면 이렇게 또 이 건너편에 이 LA 메디컬 센터라고 있는데 진짜 여기 진짜 이 센터 보면은 또 기가 막혀요. 또 간판들 보면은 자 이 LA 메디컬 센터 딱 봐도 이거 진짜 또 우리 프로 골퍼 박세리 선수께서 또 어제 치과 또 차리는데 또 야 진짜 우리 집 치과 아이디 치과 괜찮은데 치과만 몇 개야 지금 이거 여기 오성 치과 나 우리 중대장님 이름이 양호성이었는데 중대장님 어떻게 또 미국 오셔서 치과 차리셨어요? 여기 되게 신기한 게 원래 이 벽에 아주 어마무시한 예술 작품들이 그려져 있었는데 또 이렇게 또 다시 지우셨네. 아유 진짜 건물주님도 마음고생 심하겠다. 뭐 돈 많으시니까 뭐 이 건물 하나 있으면 돈 많으신 거지 뭐. 이런 게 아주 그냥 도배가 돼 있었거든 원래는 없어졌네. 자 그리고 우리 집 앞에 또 이런 몰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
중에 또 뭐가 있을까? 어? 여기는 아무리 봐도 이 간판 이게 짱이지. 어? 여기가 짱이지 진짜. 어? 여기요 말고. 근데 참고로 여기가 진짜 그렇게 맛있습니다. 예, 여기가 진짜 와 여기 부대찌개야 진짜 진짜 한국을 막 그립게 만드는 막 그런 맛이야. 그리고 여기 웬만한 메뉴가 다 맛있어 여기. 아 여기 진짜 맛있는데 여기. 그리고 여기도 또 한가판 하는 곳 중에 한 곳입니다. 또 지금 보니까 또 여기도 장난 아니에요. 오늘 붙이면은 내일 도착할 것 같은. 근데 또 간판이 또 괜찮아 여기도. 되게 정직해 간판이. 자 그리고 여기는 삼각길에 있는 데인데요. 예, 수완이 가라오케 하고 써있네. 그런 데는 그냥 딱 봐도 좀 가면 좀 어 그럴 것 같지? 어? 그럴 것 같아. 좀 느낌이 어 딱 가면 좀 삐뚤길 것 같고 그 뭐야 야 그 웨스턴길에서 보여준 딱 그런 느낌이 좀 나. 어? 그래서 이제 건너편에 또 야 이렇게 무시무시한 간판이 또 하나 있어요. 여울의 여울 구묘들이 있으려나? 저기에는? 여울하는데 여기 뭐 하는 데인지 나 모르겠어. 어. 딱 느낌이 그냥 딱 갔다 하면은 좀 돈 좀 털릴 것 같고 지금 내가 뭐 미국 나이로 39인데 한 10살에서 20살 더 먹고 가면은 딱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딱 와요. 예.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어 여기. 어? 아 바구나 여기. 어, 폭스 라운지 바하고 써있구나. 여기 뭐 궁금하면 가보세요. 근데 저는 별로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쪽에 또 아주 새끈한 또 이제 간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하버드 종합병원 서울 메디컬 그룹. 하버드 종합병원. 근데 제가 알기로 뭐 아마 내 생각인데 여기 병원 선생님들이 다 여기 뭐 하버드 대학교 나왔다 이게 아니고 그냥 그 소리일 거야 이게. 이 길 이름이 여기 위치한 이 길 이름이 하버드 블루버드야. 어, 그래가지고 길 이름 때문에 여기 뭐 하버드 종합병원이라고 이런 거지. 뭐 이거 하버드 의대 나와가지고 한국처럼 뭐 서울에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어, 그런 건 아닐 거야. 어, 딱 봐도 느낌이. 딱 봐도 절대로 어, 하버드 어, 의대 나오신 분들이 뭐 한 분 두 분은 뭐 있지 않겠어. 근데 뭐 대표님이 뭐 그래서 그런 건 아닐 거야 아마. 어. 아무튼 네, 여기도 간판이 또 한간판 합니다. 와 지금 보니까 여기도 간판 존나 웃기다. 여기도 숲속 노래방. 이건 별로 안 웃기거든.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간판이 존나 웃기네. 옆에 길 따라 가다 보면은 이름이 파토야. 어 파토. 파토 맞겠지? 어. 그럼 뭐 파토 났다 뭐 그 소리 같아. 어. 되게 웃긴 게 일본 기업인데 여기 한인타운이라고 저렇게 한글 붙여가지고 어, 광고를 이렇게 집어넣어놨어. 어. 되게 신기해. 우와. 우리 동네에 또 이렇게 새까란 간판이 있었네. 캔디 미용실. 와. 근데 문 닫았나? 망했나? 여기 간판은 좀 괜찮은데 여기도. 어. 아 제가 여기를 또 왔어요 여기를. 네. 여기가 제가 아마 여기가 제가 제 생각에는 아마 여기가 그 한인타운에서 넘버원이지 않을까. 그 간판에 그 뭐야 그 앤티카미라고 해야 되나 올드함이라고 해야 되나 그 내가 지금 표현하려고 하는 뒤 있잖아. 어. 이쪽은 아마 여기 간판이 아마 최고 아닐까 지금 싶네요 지금 보니까. 아 지금 자세 보니까 또 삐뚤어졌어 저거. 어? 내가 지금 수평을 제대로 맞추고 있는데 가 보니까 왼쪽으로 살짝 기울었네 지금 보니까. 어. 자, 이 근자감 아니라고. 무슨 자신감? 맛있으니까. 어? 맛있으니까 간판 이래도 간판 이렇게 올드해도 사람들이 다 오는 거야. 존나게 맛있으니까. 비자 운전학교.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저거. 비자 뭐 이름이 비자인 건지 아니면은 뭐 운전 가르치면서 비자도 받아준다 이 소린가? 어 여기도 간판이 상당히 오래됐네요 지금 보니까. 근데 여기 또 보니까 내가 오면서 봤는데 아 저기 마트 있잖아. 저 마트 쪽에서 바라보면 또 그쪽 간판이 또 장난이 아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여기도 장난 아니네 지금 보니까. 한미회계 세금보고 공증. 야 여기도 진짜 어? 회계 일 정말 잘하실 것 같아. 30년도 아니고 40년 경력 있으신 것 같아요 여기도 딱 보면. 아 내가 아까 여기 설렁탕집 찍으려고 이렇게 차 타고 오는데 아 약국 간판 보고 진짜 야 이거 딱 한간판 한다 이것도 진짜. 어? 딱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나 내 나이 뭐 내가 공개했잖아요. 내가 막 한 10살 때 어? 초등학교도 가기 전에 그 의학분업 되기 전에 의사 진단서 없이도 약 받을 수 있던 그 시절의 약국 같아. 어? 딱 느낌이. 참고로 저 현대라고 저거 영어로 저 HYUNDAI 저거 써놨잖아요. 저거 미국 친구들한테 읽어보라고 하니까 현다이 이러더라고. 현다이. 어. 자 그리고 이제 또 여기 웨스턴길에 또 이런 몰이 하나 있는데 아 여기 또 간판 기가 막힌 것들이 많아요. 근데 또 이 건너편에
야, 또 기가 막히네 이거. 영어로 템테이션. 근데 밑에 한글로 유혹 써놨는데 뭐 유혹 됩니까? 유혹은 난 잘 모르겠다. 뭐 이런 거는 그래도 뭐 좀 보면 충격 안 먹지. 근데 앤디 최님께서 이 공인 세무사 여기도 간판 기가 막힌단 말이야. 근데 이게 짱이네. 야 진짜 현다이 미용실. 현다이 미용실. 그리고 이제 여기 오면은 이제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문을 여는 걸 못 봤대. 먹어본 적이 없대. 근데 나는 여태까지 한번 먹어봤는데 그 한번 먹었다는 거에 사람들이 되게 막 부러워하고 좀 약간 진짜 너 여길 먹어봤단 말이야? 근데 참고로 여기 한번 먹어봤대. 정말 맛있었어. 또 먹고 싶어서 오늘 왔는데 또 문을 닫았네. 여기 보면은 웨스턴 코믹스 만화방. 야 진짜 한 12시간 그냥 도시정벌? 막 이런 거 그냥 딱 볼 수 있게끔 만들어준. 아 이런데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라면 먹으면서 그냥 도시정벌 그냥 시즌1부터 4까지 딱 보고 미르가 어떻게 도시정벌하는지 막 그런 것도 봐주고 그래야지 되는데. 아 미치겠다. 여긴 또 뭐 집나라? 이거 무슨 집을 또 판단한 거야 여기 또. 야 근데 또 발지암 뭐 이런 것까지 뭐 그런데 저 활어광장. 야 저 딱 느낌이 그냥 주문진에서 그냥 회 떠서 먹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아? 이쪽 간판이 이렇습니다. 네 방금 전에 한박 갔다가 제가 그리고 좀 약간 생각난 데가 있어서 또 왔는데 아 또 여기 간판 또 보입니까? 진짜 이 여기가 진짜 간판 또 한간파랍니다. 야, 여기가 또 전통 설렁탕.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궁서체라고 해야 되나? 야 진짜 이 간판 필체에서부터 이 전통스러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참고로 여기도 존나게 맛있어요. 특히 저 육개장. 육개장 진짜 여기가 아 지금 나는 처음에 나 저게 제일 맛있었거든. 근데 지금은 아 모르겠어 진짜. 아 그 양반이 너무 맛있어. 그리고 여기가 어디냐면은 로데오 갤러리아인데 여기도 간판 또 죽이죠. 또 이제 건너편에 보지? 이런 데가 또 있어. 웨스턴 백화점 오디오 종합상가. 딱 느낌이 오지? 딱 가면은 쇼핑 잘할 수 있겠다 이런 느낌. 근데 저기도 문 닫았나? 왜 또 철창을 저렇게 쳐놨죠? 그리고 또 이제 야 여기 로데오 갤러리아라고 했잖아. 봐봐 기가 막히잖아요. 또 LA 한인타운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이 감성. 한국의 이 정서를 느낄 수 있는 이 간판들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기 참고로 저 부일삼계탕 저기가 그렇게 맛있어요. 저기가 저기는 근데 간판이 좀 내가 원하는 그런 간판이 아니다. 너무 세련됐다. 과일나라? 과일나라 여기 뭐 화장품 파는데 그런 데 같은데 과일나라 또 이제 옛날에 뭐 한 10년 전에 과일나라라고 좀 비밀스러운 데가 있었었고 물론 나는 한 번도 안 가봤지.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올림픽하고 후보 쪽에 있는데 여기 또 간판이 또 기가 막힌 게 몇 개 있죠. 하나는 여기 올림픽 청국장. 네, 참고로 여기 청국장 진짜 맛있습니다. 네, 정말 푸짐하고 엄청 맛있어요. 한번 애나를 데리고 와서 한번 또 한국의 맛을 또 알려줘야 되는데. 자 그리고 또 한 곳. 자 여기 동양당구장. 여기 딱 간판만 딱 봐도 느껴지잖아. 진짜 제아의 무린 고수들만 와가지고 자기 개인큐 들고 와가지고 죽방 치고 막 딱 그런 느낌이 딱 오잖아. 참고로 여기 사장님이 저 아는 형이에요. 네. 형님이 참 너무 행복하게 살아. 정말 좋은 형수님 만나가지고 둘이서 맨날 당구 치면서 살고. 아 형님 언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기 보지? 또 포스가 느껴지잖아. 조 댄스 스포츠. 자기 라스트 네임을 걸고 또 이렇게 비즈니스 네임을 이렇게 한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지. 여튼 저기 조 댄스 스포츠 조씨. 근데 설마 에릭 형? 에릭 형 요즘 형 요즘에 뭐 춤춰? 여튼 이것도 간판들이 또 아름답습니다 아주. 자 그제 또 날씨가 또 되게 또 지금 아주 클라우디해졌는데 아 여기 또 간판이 또 끝장나는 게 또 몇 개 있습니다. 네. 일단 이 미용실 괜찮고 그리고 야 수맥기 한우원. 야 진짜 무슨 뭐 도사님 여기 계실 것 같아 느낌이. 야 여기 여기도 쩌는데 지금 보니까. 야 현대일반가? 여기가 지금 이렇게 보면은 좀 이게 되게 세련되잖아 이 간판이. 여기도 뭐 호돌이. 근데 이것도 오리지널 간판이 또 따로 있어요. 그거 내가 또 지금 보여드릴게. 여기 또 기가 막히지. 자 옛날에 24시간이었는데 지금 24시간 하는지는 잘 모르겠네. 아 여기가 또 이게 한인타운의 명소 중에 하나입니다. 네 호돌이 분식 메뉴가 참 많아요. 네 자 그리고 건너편을 보면은 아 너무 한국스러워. 이 간판들 봐봐.
산삼을 판대. 산삼을 빅베어에서 뭐 캐오나? 10만이가 진짜 뭐 10만다 막 이러면서 산삼 캐와가지고 또 파시나봐. 여행사부터 해서 발지압, 아 진짜 발 더럽게 피곤할 때 진짜 딱 보면은 정말 기분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마트 간판 또 기가 막히잖아요. 또 마트 간판 이게 한남체인 이 마트 간판 또 기가 막히잖아. 아 이 간판들 아 진짜 아름다워. LA 이발관 오늘의 주제하고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간판이죠. 근데 LA 하면은 저 멋있는 이 고층 빌딩 있잖아. 저 뭐 저런 거 다들 기대했겠지. 근데 타인타운은 근데 저거하고는 좀 이제 많이 거리가 좀 있죠. 네. 이게 또 나름 LA의 그 찐 아름다운 거. 그리고 또 이제 내가 출근하는 길인데 아 여기 또 여기 또 되게 뭐야 간판이 또 되게 괜찮죠. 여기도 대충 보니까 뭐 메뉴는 뭐 이렇습니다. 네. 황해도 아니 어떻게 이름은 북한인데 되게 또 간판이 또 되게 왜 이렇게 미국스러워. 그리고 내가 또 이제 마지막 또 보여드릴 이곳 여기가 또 간판이 또 작살나요. 이거 간판 보면 좀 약간 긴가민가 할 거야. 여기 간판 이게 맞나 이거. 네, 우리 가게입니다. 제부도. 제가 일하는 곳입니다. 간판 아무리 봐도 바꾼 것 같지가 않단 말이죠. 밑에 또 복떡방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복떡방. 아, 이거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떡집이야, 복집이야. 이러면 진짜 복떡방이야. 뭐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코리아 베이커리 써있는 거 보니까 복떡방 맞나 보네. 아, 누가 물어보셨는데, 지난번에. LA에도 절 있나요? 네, 있습니다. 조계종에서 하는 절 있습니다. 고려사. 네. 님이 뭐 불교 신자다 나처럼 뭐 절오빠다 여기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 그리고 또 부처님 오시나 다가온다고 또 이렇게 등도 이렇게 이쁘게 많이 달아놨네. 그러니까. 역사가 이 보이는 이 우리 가게 간판 숯불에 그을린 듯한 이 간판. 네, 여튼 오늘 뭐 LA 한인타운에 있는 이 간판들 좀 보여드렸는데 아까 제가 또 그 당구장 사장님 또 아는 형님이라고 있잖아요. 그 형님 또 만나고 왔는데 형님이 뭐 여기 왜 왔냐 그래가지고 아이 뭐 지금 이런 콘텐츠 찍으러 왔다 간판 보고 사람들이 충격을 먹은 것 같아가지고 그 얘기하니까 그 형도 그러더라고. 자기도 처음에 20년 전에 왔는데 충격 먹었대. 간판들이 왜 이러나. 이게 나름 LA 한인타운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또 지나갈 때 약간 또 쪽팔리고 있어요 또. 여튼 LA 한번 오시면은 이렇게 간판 보고도 한번 이쁜 사진도 좀 찍어보고 너무 충격 먹지 마시라고 제가 또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시고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때문에 항상 제가 이렇게 힘들어도 영상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